아 맞다, 나 오버워치 삭제했었다. 새벽에 혼자 오버워치 하다 개빡쳐가지고 삭제했어요. 아, 경쟁한테 개빡쳐가지고 세 판을 했거든요. 첫 판을 그냥 겐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0.7인분에서 1인분 정도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부위 탈 땐 부위 타고 내가 로드워거한테 죽었거든? 근데 갑자기 우리 팀이 나한테 정치를 해. 팀보로 겐지로 로드워거한테 잘리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냥 피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랬어 내가. 근데 갑자기 피가 없으면 들어가야지 말아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화나가지고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타를 했는데 한타가 우리가 졌어. 그래서 나는 근처에 있는 힐패그 먹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힐패그 먹자마자 로드워거한테 갈고리 끌려서 죽었어. 아 근데 이게 오버워치 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팀보 있는데 팀보를 비꼬 와 자꾸. 네가 그러니까 은장이 다이아에 있는 거야. 야 다이아면 상위권인 거야. 아 그리고 애초에 야 잠깐만 로드워거 야 겐지가 로드워거한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애초에 로드워거가 더 상상이 좋지 않나 1대1에서는? 그리고 다음 판 했는데 아 일리오스에서 지고 다음 판 게임을 했는데 여기 안 남았네요. 핵을 만나가지고 다치됐어. 이때 새벽이라서 14분 기다렸는데 그리고 또 여기 아이엠바다리에서 또 우리 팀끼리 싸워가지고 졌어. 그래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제가 원래 질겜 유저가 아닙니다. 질겜 유저가 아니라 빡겜 유저인데 빡겜을 하면 성격이 너무 안 좋아져요. 나 진짜 성격이 진짜 피파하다가 키보드 부실만한 거 부실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게임을 삭제해버려 내가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오버워치를 한 4-5번 삭제했는데 잠깐만 좋은 생각 났다 잠시만요. 오케이 유튜브가 좋아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전입니다. 오늘의 것은 오버워치 하면서 기분 나쁠 때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팅 금지, 맞춤범도 조심, 디바한테 국목킴. 근데 채팅 금지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디바한테 국목킴 더 기분 나쁘지? 뻘궁대 패작, 야 이거 무조건 패작이지. 우리 팀에 징징이 있을 때 초딩 만남. 초딩분들이 내가 만나본 결과 다 막 초딩분들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초딩분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목소리가 하이톤이라서 변성기가 안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는데 그걸 알고 초딩분들이 요즘 좀 사려가지고 뭐 좀 괜찮아 차라리. 그리고 팀보 안 쓰면은 초딩인거 티나지도 않아요. 근데 징징이 있으면은 아 거기서 왜 잘리는 거야. 유시랑 왜 안 해주지? 아, 또 혼자 가네. 아. 이러면서 난 징징이가 더 짜증나. 아, 징징거리면은 진짜 마이크에다 파이어 이그니션 쏘고 싶어. 정치랑 남성형호 유저. 나필이면 왜 가로사님이야? 이거 과혐이야, 과혐. 전 정치. 아, 내가 진짜 제일 빡치는 게 뭐냐면 정치야. 아, 진짜 정치가 제일 빡쳐 나는. 정치하는 애들 진짜 그 입에다가 파이어 이그니션 써야 돼. 우리 팀 몇 명 탈주? 게임 좀 안 풀려도 던지는 유저. 아, 난 탈주는 괜찮다 생각해. 왜냐면은 탈주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게임 좀 안 풀렸다고 그냥 우리 팀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팀 딜러가 못했어. 근데 그거 꼭 너 던지는 거야? 야 그럼 나도 던질게 하고 던지는 애들. 와 그 기분이 엄청나게 더럽습니다 여러분들. 컨셉 중 둠. 둠 그저 둠. 메이커 여성 의면 유저. 메이커는 모르겠네. 나는 메이커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나는 메이커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있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이커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여혐 유저는 많이 있었어. 그게 더러운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애들 있잖아. 남성이든 여성이든 신경 안 쓰는 애들 걔네들한테도 피해 오지게 줘. 그러니까 아니 그냥 게임하면 되는데 굳이 막 이런 욕을 해서 서로 팀버 기분 안 좋아지고 막 그래서 기분 오지게 나쁩니다 이것도. 근데 나는 메이커는 모르겠어. 메이커는? 메이커는 기분이 안 나쁘지 않나? 그럼 난 역으로 메이커는 기분이 안 나쁘지 않나? 진짜 못하는 애가 우리 팀에 있을 때 백도로 경유지까지 도달 혹은 패배. 진짜 못하는 애가 우리 팀에 있을 때는 괜찮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백도에서 지면 개빡쳐. 아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 왜냐면 6명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도 애매해. 그럴 때 이제 욕먹는 애들이 누구냐? 탱커. 탱커 애들이 그다음 욕먹어. 아 안 비비고 뭐하냐 이러면서. 근데 전혀 알다시피 탱커를 많이 하잖아요. 탱커가 시간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빡칩니다. 서열정리 당할 때 욕설. 저는 개인적으로 서열정리 당할 때 기분도 나빠. 난 내가 게임을 패배했을 때보다 내가 못했을 때가 더 화나요. 전 그래서 서열정리 당할 때 적팀 총알은 잘 먹고 내 총알은 잘 피하면서 왜 힐 안 주냐고 정치할 때 불시구 아나 유저 입구 컷. 나는 불시구리 아니라서 모르겠네. 수명청 테러 이 매칭. 예스 히힌파이인데 오늘따라 엠 쓰레기 때 히힌파이는 괜찮아. 에임이 오늘따라 안 좋을 때 정치당할 때. 와 정치당하는 거 진짜 기분 개나빠. 특히 나는 더 기분 나쁜 게 나는 받아칠 수가 없어. 조금 소심하게 받아쳐요 나는. 너가 더 못해 네가 더 열심히 하던가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지 이런 식으로 하고. 아 난 받아치면은 난 또 막 인성 논란 나올까봐 이거 받아쳐주지도 못해요 나는. 난 정치가 제일 싫어. 정치 입구 컷 때 서유정리. 전 서유정리 당할 때. 우리 팀이 징징이 있을 때. 전 징징이 있을 때. 원챔 유저 대 여성용 유저. 아무래도 여성 유저가 좀 더 싫죠?
원챔 유저는 요즘 못 봤어 나는. 아 나왔다. 둠피스트 대 게임 좀 안 불렸다고 던지는 유저. 이것은 그저 둠. 개인적으로 더 짜증나는 건 상대편 둠피스트야. 둠? 어우 이것 때문에 헷갈리다. 징징이 있을 땐 근데 안 들으면 돼. 나가면 돼. 둠? 아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합니다. 서열정리 당할 때 성형물 유저를 만났을 때 요즘도 많나 요즘도? 보이스키만 많다고요 아직도? 어휴 한심한 자식들. 개인적인 게임으로 따지자면은 서열정리인데 방송으로 따지자면은 이 여성형물 유저가 더 싫어요 저는. 이게 굳이 여성혐오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무슨 혐오 유저라 생각합시다. 그냥 뭐든지 혐오 유저. 힐러 혐오, 탱커 혐오, 겐지 혐오 이런 유저로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더 기분 나쁘죠 사실. 근데 이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아? 이 혐오랑 정치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해. 이 정치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 약간. 그럼 정치로 갑시다 정치로. 둠? 와 이거 어떻게 정하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둠피스트는 너프를 시키면 돼. 그리고 둠피스트에 대한 카운터를 가져오면 돼. 아니면 둠피스트가 로테니아에서 벤델에게 기도하면 돼. 정치는 답이 없어. 이건 그냥 진짜 사람 운이야 사람 운. 전 정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1등입니다. 아 나 정치 때문에 나 결국 오버워치 삭제한 것도 정치 때문이야. 랭킹 봐보자. 영정은 근데 왜 1등인지 모르겠네. 영정은 왜 1등이야? 영정이 1등인 건 좀 의외네. 난 영정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꼴찌가 뭘까? 봐 퍼블다였을 때 기분 안 나쁘지 뭐. 요즘 원챔 유저도 많이 없어지고 뭐야 이거 내 페나트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오버워치 삭제한 이유는 사실 정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정치하지 않는 사람 되고요. 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메이커가 13이네. 난 메이커가 왜 뭐지? 난 메이커가 뭔지 모르겠네. 메이플스토리 메이커가 뭐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착해가지고. 아 자 그럼 여러분들 끊으러 가겠습니다. 안녕.